글쎄 이것들이 말똥을 쳐날래지라. 안 되겠다. 확 까보자. 마분? 아, 예. 마분. 그러니까 하오나 그 젖은 마분이온지라 크게 신경 쓰실 일은 아니온 듯. 그게 마른 거면 어찌 되지? 이 그 마른 말똥이라 그 마른 마분이라면은 불 붙이면 잘 타긴 하옵니다만 이 젖은 마분은 냄새만 고약하고 불에 붙지도 않사옵니다. 그래. 미미하지만 화약을 만드는데 마른 마분이 사용되기도 하옵니다. 화약이라? 냄새, 씨. 아, 저 이왕이면 마른 똥을 갖고 오지. 척척한 걸 갖고 와가지고 뭐냐 빠지게. 자, 이놈아. 이렇게 척척 켜야 냄새가 오래 가는 것이 아무것도 모르면서. 그럼, 그럼. 이놈으로다가 몸에 맞으면 말똥 냄새가 배갖고 저놈 이 새끼들 저거, 어? 마누라들이 한 사나흘은 피해 다닐 것이다. 음무한 놈. 마누라 집 나간 뒤로 아주 배알이 꼬이갖고는 그냥, 에휴. 뭐 이 새끼야? 새끼가 그냥 말똥을 갖고 그냥 기둥에다 확 치는 거 보려 그냥. 뭐시 어쩌고저? 꼭 말똥같이 생겼고는 확, 뭐, 말똥같이 생겨? 뭐, 이 새끼가? 고만이야. 뭘 고만해, 이 새끼야? 고만이야. 알았어, 이 병판 말해보게. 그 자들이 가져온 게 무엇이라고? 예. 아, 예, 전하. 그러니까 그것이, 바짝, 아주 바짝 말린 마분이라 보고를 받아 싸웁니다. 말린 마분이라? 예, 전하. 그러니까 바짝 마른 마분에 불만 붙였다 하면 펑! 그 무시무시한 위력의 폭탄이 돼서 청사신과는 물론 병사들도 한꺼번에 펑! 날려보낼 수 있는 전하. 이것은 단순한 봉기가 아니옵니다. 지금 전국에 있는 백성들이 말린 말똥을 그 마른 마분이든 수레를 끌고 청사신관 앞으로 속속 모여들고 있다 하옵니다. 전하, 더 이상은 묵과해서는 아니 되는 일이옵니다. 그러하옵니다. 전하, 이는 분명 밀란이옵니다. 밀란이라? 망극하옵니다, 전하. 이게 다 과인의 허물일세. 천부당, 만부당이옵니다, 전하. 저들은 이미 어마어마한 살상무기를 지니고 있사옵니다. 저들을 이대로 방치했다가 나라가 큰 별난에 빠질 것이옵니다, 전하. 허면 이 죄 많은 과인이 어찌해야 할꼬? 전하,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, 전하. 다 과인의 죄일세, 과인의. 잊혀져가는 그대의 향기 멈추지
아프지 않은 사랑이려나 놓을 수 없는 우리 인연의 끈으로 또 하루가 지나가고 가끔 불어오는 서글픈 바람 올해는 좀 늦었어 봉순이는 잘 지내고 있어. 세월 속에서 맺어진 인연 놓을 수 없는 내 슬픈 사랑 멈출 수 없는 사랑 그대 어디에 있나 아유 진짜 별걸 다 하는구만 씨. 야 이래 씨. 에휴 진짜 아 뒤로 아 냄새 배경 아 진짜 저 썩 먹지 야, 왜 무슨 냄새야? 아, 그동안 지체 망강하셨습니까? 에? 아니, 어제는 안 보이시던디. 야마, 너 꼼짝 말고 내 옆에 바짝 붙어 있어, 응? 아이고, 연어매 있기는. 근데 제가 워낙에 그 효자라. 너네 부모님도 와 계시냐? 예, 저쪽에 저기. 야, 얼른 데리고 나가. 얼른. 큰일 난다. 예? 아니, 왜? 용아! 예? 너 거기서 못 이어. 일로 와. 예? 후딱! 예. 용아, 내 말 거짓말 아니야. 어? 얼른 나가! 예. 봤는가? 아니 어디 갔어요? 내 손을 꼭 잡고 있으라고 그랬는데.